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 맛있는 나물 하나 알아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혹시 영화자 들어보셨나요? 네, 이게 초록고구마의 영화자라고 합니다. 또 염화자, 미나리삭, 산미나리 등으로 다양하게 부릅니다. 영화자 어린 모습인데요. 이 영화자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잎이 동그랗습니다. 그러나 꽃대가 크게 자라면서 잎이 삼각형으로 길어집니다. 네, 이 영화자는 특징이 있습니다. 이 잎줄기를 자르면 하얀 유액이 나옵니다. 보이시나요? 네, 이런 하얀 유액이 나오는 것이 특징이고요. 또 이 초롱꽃과 식물들은 뿌리가 발달합니다. 도라지나 더덕, 또 초롱꽃도 뿌리가 발달합니다. 제가 뿌리를 하나 캐봤습니다. 좀 작은 개체가 돼서 뿌리가 크진 않은데요. 그래도 뿌리가 이렇게 굵습니다. 이 영화자는 고급 나물입니다. 달고 고소한 맛이 있고요. 생쌈이나 샐러드, 초무침 등으로 좋고 또 생무침이나 대초무침, 나물 비빔밥 등으로 이용합니다. 이 뿌리도 식용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 영화자는 보라색 꽃이 산만하게 엉크러져서 피기 때문에 꽃말이 광녀입니다. 한방에서 약재의 명을 목근초라 하고요. 뿌리를 주약재로 씁니다. 물론 독성은 없습니다. 이 영화자에는 사포닌, 비타민 등 항산화 물질과 칼슘, 칼륨, 철 등 무기질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. 이 영화자가 몸을 이롭게 하는 보이게 효능이 있습니다. 기혈 보강에 좋고요. 허약 체질을 보양하는 효능이 있습니다. 또한 전신에 부종을 내려주고 감기를 예방하며 기침, 가래, 기관지염, 천식 등 기관지 질환에 좋습니다. 네, 오늘 맛있는 나물 영화자 어린 모습 알아봤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